위협용으로 쓸만한 총을 찾고 있는데 보통 권총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강력하고 위험하다고요? 고문용으로 상대방을 천천히 괴롭힐 만한 총이 필요하다고요? 바지 주머니가 너무 작아서 핸드폰 하나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SNS 피스톨 $2,750. 여러분들 일단은 이 권총이 얼마나 사이즈가 작은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모두 주먹을 쥐고 검지손가락을 펴주세요. 여기 손끝에서 여기 엄지손가락 옆에까지 그게 이제 총 사이즈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이 총은 AP 피스톨 확실히 비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바로 디자인을 간단하게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컬 45ACB 그래 손잡이 사이즈가 어떻게 보면 몸체보다 더 커요. 그리고 권총의 기스가 굉장히 많군요. 앞에서 보시면 이런 모양. 제가 바로 한번 사격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6발씩 그렇지. 제가 천천히 한번 볼게요. 발사. 오마이갓. 여러분들이 손가락 잘 봐주세요. 방아쇠가 뒤로 당겨져요. 이게 바로 GT5의 디테일. 위쪽으로 탈캉. 그렇지. 땅 한 피 빠지고요. 이번에는 장전 모션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여기서 이거 빼. 그리고 왼손에서 탄창을 만들어.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끼시면은 미션 클리어. 그리고 권총 같은 경우는 근접 공격이 돼요. 알키. 그렇다면 이렇게 싸대기를 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제가 명중률을 테스트해 볼게요. 연사. 됐어. 6발. 이번에는 AP 피스톨 옆에다가 발사. 그렇지. 여기가 AP 피스톨. 여기에는 SNS 피스톨. 이번엔 좀 더 멀리 쏴볼게요. 여기 발사. 5, 6. 그렇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박힙니다. 대신에 연사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자 이번엔 이 권총의 사거리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말고 좀 더 멀리 여기 조준점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까지 딱 이 거리. 사거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사. 아야 비명 소리가 들리고 있죠. 제가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잡아볼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한 탄창 다 쓰고 다시 한번 더. 지금 두 탄창 다 쓰고 세 탄창. 아니 이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번엔 제가 헤드를 쏴볼게요. 헤드 발사. 아 그래도 헤드는 한 방이군요. 제가 개조를 조금 해볼게요. 너무 약해요. 이건 안되겠어요. 개조 항복 같은 경우는 확장 탄창이 있네요. 다음에 상징을 봅시다. 군대 녹색 주황색 LSPD 분홍색 금색 백금색 끝? 다른 게 없어? 저희가 이제부터 고문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바로 옆 사람에게 공격 한 번씩 죽게 만들면 본인 패배. 안 아프게 때려야 돼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찰칵 성공. 초코님이 문방님께 안 아픈 무기 SMG죠. SMG 피스톨. 아니 왜 이렇게 약해 이것도? 오잉? 오잉? 자 가스타 마이크로 SMG랑 데미지 비교 들어갑니다. 자 저부터 먼저 한 발. 이 정도. 이 정도 굉장히 약해요. 그 다음에는 페리코 피스톨 한 탄창 다 써야 돼요. 끝! 아 이번엔 스턴건 나왔죠. 스턴건. 아 스턴건 같은 경우는 한 방을 맞고서 바로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고문무기죠. 세라피 피스톨. 자 버틸만해요. 세라피 피스톨 별로 안 아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SS 피스톨 같은 경우는 MK2 개조가 가능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테라바이트 무기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업그레이드 $79,575 9백클릭. 무기 데미지가 살짝 더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 자체도 그렇게 세 보진 않고요. 이제부터 탄창을 여러가지 바꿀 수 있어요. 확장 탄창, 예광탄, 소위탄, 할로포위탄, FMJ탄 여러가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는 소위탄 달아드릴게요. 다음에 플래시. 아하 이런식으로 900클릭. 점점 뭔가 이상해지는데 소음기, 보정기. 그 다음에 상승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참고로 벙커 개조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완성된 모습이에요. 오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조준, 박대, 라이트. 아유 하여 반갑습니다. 장탄수 같은 경우는 6발. 그렇지. 제가 사람한테 한번 쏴볼게요. 1, 2, 3. 세 발이 불이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옆에 사람도 1, 2, 3, 4, 5, 6. 6발에 불 붙고 다시 한번 더 1, 2, 3, 4, 5, 6, 7, 8. 8발에 붙기도 하고 1, 2, 3, 4, 5, 6. 6발에 붙고 저희가 이제부터 들키지 않고 경찰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야, 야, 나 부상하시려고 모두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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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잡아. 헤드라인 헤드라인. 여기 있는 모든 인들은 사살한다. 정착폭탄을 설치해드립니다. 하나 둘셋넷. 여기 무기구에다가 폭탄 됐어요. 다음에 여긴 또 어디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폭탄. 3 2 1. 카메라를 제거하며 기지를 복귀한다. 여기는 다 박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정문으로 나가면 위험할 것 같은데 옥상으로 갑시다. 정문은 위험해요. 지금 옥상으로 도착을 했어요. 저희 팀원이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레이터 오마이갓. 됐어. 미션 클리어. 이제 안정적으로 도시를 빠져나갑니다. 미션은 끝납니다. 여기서 이제 강화를 실시합니다. 끈을 던지고 잡고 내려와.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아 뜨거. 와 지금 손이 정말 뜨겁네요. 여기까지 주시면은 미션 클리어.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효과를 짓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총 같은 경우는요 친구들과 총싸움을 할 때 좋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